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10cm 넘는 큰 눈에 청주도심 출근길이 또 마비됐습니다. 속출한 지각 사태에 일부 학교는 휴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충주시가 팀별 성과를 공개 발표하고 상호 평가하게 했습니다. 일 안 하면 불편해지는 자리 점점 늘어갑니다. 청년들의 문화 아지트로 거듭난 동네 파출소가 있습니다. 생애 첫 데뷔 공간으로 신인 예술가를 키워내는 청년 문화 창작소 느티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엔 10cm 넘는 폭설이 또 쏟아졌습니다. 도심 출근길은 또 마비됐고 하늘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일부 학교는 아예 쉬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곳곳에는 사고와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승용차. 방향을 이리저리 틀며 발버둥 쳐도 연신 헛바퀴만 돕니다. 눈 덮인 교차로마다 차량들로 뒤엉켰고 출근길 끝없이 늘어선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운전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처음이요. 출근 시간은 평소에 4배 가까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한 3, 40분? 보통 10분 이내죠. 대중교통도 밀리기는 마찬가지.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간 딱 맞춰 나왔는데 한 5분 정도 더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길이 좀 미끄럽다 보니까. 네. 그냥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지팡이도 모자라 모르는 행인까지 붙잡아야 할 정도입니다. 의지 안 하고 못 올 것 같아서 지팡이가 있어도. 그래서 붙잡아 달라니까 고맙게 이렇게 춘대 붙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청주시 가덕면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비탈로 떨어졌고 곳곳에서 낙상사고가 이어지는 등 119 구조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속출하는 지각 사태에 일부 학교는 하루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다섯 곳이 휴교나 원격 수업을 결정했고 75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청주공항의 48개 모든 항공편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어제부터 청주에 쌓인 눈은 11.2cm, 경계를 맞댄 진천이 0.3cm, 보은은 3.6cm 정도니까 유독 청주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아산만에서 생성된 구름대, 작은 구름대가 지금 아산 그리고 세종하고 청주 쪽을 해서 지역적인 효과에 의해서 적설이 좀 눈이 많이 내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8cm의 눈이 더 예고된 가운데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제천 영하 20도, 충주 영하 18도, 청주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린 눈이 강추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교통과 낙상 등 각종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집니다.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 때 우리 생활도 나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사례들을 공무원들이 발표하고 평가하며 더 나은 자치단체를 다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시청에 전기 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가 등장했습니다. 소음이 없고 친환경적인 이륜차 생산 기업이 충주로 이전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연출입니다. 충주시청 249개 팀이 올해 한 일들을 알리고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7개 팀이 동료 공무원 100명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팀장과 팀원 한 명뿐인 초미니 부서는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위해 걸어온 길을 소개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조정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부서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림부 등 관계자를 계속 만나 건의를 하였고요. 마침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 부서도 있지만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런 성과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고민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자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업무를 알게 된 건 물론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발령이 날 때 또 다른 해당 부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해당 부서의 일을 좀 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알게 된 기회라고 생각했고 상사나 외부 인사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 동료 공무원들이 하는 평가이기에 한층 의미가 있습니다. 100명의 이 평가인단이 다른 팀에서 하는 업무를 듣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됐고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어지도록 한 충주시 올해의 팀에는 투자 유치팀이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담는 문화 있다 시간. 오늘은 청년들의 문화 열정이 피어나는 아지트 공간 이야기입니다.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젊은 문화인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청주 느티를 조미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겨울밤 귀갓길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포토존. 가까이 보니 트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포토존은 스티로폼 포장 상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충북대 환경동아리 학생, 동네 주민과 교회 신도, 신진 작가들이 성탄절 시즌이 지나고 한껏 버려질 일회성 쓰레기들을 걱정하며 한 땀 한 땀 이어붙였습니다. 저희 복대이동이 작지만 카페가 많은 지역이라서 플라스틱 컵 배출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컵을 좀 활용을 하고 저희가 직접 플로깅 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들 좀 주워서 합작품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인 곳은 바로 청년들의 문화 아지트 느티입니다. 3년 전 옛 복대 이치안 센터를 탈바꿈한 곳인데 무료로 회의 장소를 빌릴 수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그러나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이곳에서 신진 작가 8명이 발굴됐습니다.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못한 1020 젊은 아티스트들을 선정해 내 생에 처음 개인전을 지원해줬습니다. 충북예고 3학년인 최미카일 작가도 지난 8월 이곳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작품도 대부분 판매됐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 인정을 했는데 근데 원래는 뭔가 좀 어? 작가로 되면은 밥을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제 꿈이라서요. 네, 노력 열심히 해서 꼭 성공을 해서 네, 잘 사겠습니다. 5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최 작가. 화폭의 고향인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고 고려인의 애환과 역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사 방식이 독창적이고 색채가 동양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가지고 제 그림으로 내 생각을 표출할 수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고향과 저의 국적에 대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민이나 때였던 역사를 좀 더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느티는 이러한 신진 작가 8명에게 전시 장소를 무료로 대관해줬을 뿐 아니라 초대전 형식을 갖춰 작가 인건비도 지원했습니다. 매년 청년문화기획단체가 청주시 문화진흥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데 현재 운영자는 충북대 미술대를 올해 졸업한 20대 문화기획자입니다. 재학 중이던 2년 전 문화인들의 네트워크를 위해 예술기획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작가와 학예사, 기획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 40여 명이 모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그 정보를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작가님들께 그 정보도 공유하고 좀 서로 작품에 대한 고민이나 피드백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좀 더 청주 사회에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또 이들이 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저희는 그게 좀 더 문화예술이 다채로워지고 좀 시민분들께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예술 향유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가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키운 공간은 사람이 들기 마련. 느지막하게 그러나 꾸준히 튀운다는 뜻처럼 느티가 신진 작가의 꿈을 튀우고 피어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충북 남부 지역의 산업 생태계 혁신과 균형 발전을 주도할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보은군에 들어섭니다. 보은군은 고속도로 보은IC, 산업단지가 인접한 삼승면 상가리 창업지원 R&D센터가 충북 남부권 혁신센터 입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보은 옥천 영동 3개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도립대 등 11개 협약 체결 기관은 내년 2월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국책 공모사업 대응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는 혁신기관이 도내 중부권에 집중돼 남부에도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내년부터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현역 군복무 청년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청주시는 사업비 1억여 원을 들여 내년 3월쯤 군입대 청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영동군과 증평군도 현역 복무 청년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가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용환 지사는 산단 면적의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진흥지역 해제를 함께 추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충북의 상수원과 국립공원 규제를 예로 들면서 관련 장관에게 규제 완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오송 천복단지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장류 비임상시험 기업인 키프론 바이오와 신소재 교육용 인공장기를 만드는 알데바는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하고 오송 천복단지에 597억 원을 투자해 243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연구개발과 비임상, 임상과 마케팅에 이르는 신약개발 생태계를 오송에 구축하게 됐다면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기적의 주역들이 축구